첫째는 아름다운 풍미를 4주 동안 즐기는 혁신적인 방법, 코라빈 피벗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코라빈 피벗 시스템은 전용 어플리케이터, 두 개의 스토퍼로 구성되어 있고 플러스의 경우 에어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터의 아래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기계를 해체합니다. 그런 다음 캡슐의 입구 부분이 위로 나오게 해서 넣어준 다음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궈줍니다. 이때 끝까지 돌려서 잠궈주셔야 합니다. 스크류캡 혹은 코르크를 완전히 제거한 와인에 전용 스토퍼를 끼워줍니다. 스토퍼의 마개를 빼고 어플리케이터를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병을 기울이고 버튼을 눌러 와인을 서빙합니다. 만약에 캡슐의 질소가스가 다 떨어진다면 버튼을 눌러도 와인이 나오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남아있는 와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버튼을 손에서 떼고 나서 1에서 2초간 기울린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피벗 플러스의 경우 동봉된 에어레이터로 단시간에 디켄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와인을 다 따랐다면 병을 내려놓고 어플리케이터를 제거한 후 스토퍼 뚜껑을 닫아 보관합니다. 이렇게 남은 와인을 4주 동안 보관하세요. 피벗 시스템을 사용한 후 세척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척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와인이 나오는 입구 쪽에 따뜻한 물줄기를 몇 초간 흘려보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디바이스를 물에 담그거나 세척기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물기를 닦아줍니다. 한 병의 와인을 다 마신 다음 스토퍼를 빼내어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물기를 닦아 건조시켜줍니다. 이렇게 코라빈 피벗 시스템으로 오픈된 와인을 4주 동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